오늘은 86쪽 단활부터지요. 천화동인께 단활입니다. 단활동인은 유특이하며 특중이 응호 건할세 말동인이라 언성빼지라 유득이는 위이음 거음하얌 특기 정위야람 오중정이 이 중정으로 응지하니 특중이 응호 건야오 오 강건 중정이 유순 중정으로 응지하얌 각득히 정하니 기덕이 동야람 고로 위통이니람 오는 건지 주고로 운응호 건이람 상해 취천화지 상하고 이탄의 전이연이람 이괴체로 석괴명의람 유는 위유기요 거는 위구람 동이말 거기 연문이니까 다 생략하고 갈게요. 동인우야형 이섭대처는 건행야옴 지성부살가이토험난전은 건지행야라 무사는 천덕야람 문명이 건하고 중정이 응이 군자정야니 우이이체로 언기의람 유문명지덕이 강건하고 이중정지도로 상응하니 내 군자지정도야람 유군자야 미능통천하지지하나니람 전하지지 만수나 리즉일야람 군자병리구로 능통천하지지님 성인이시 억조지심을 유일심자는 통어리이람 문명적 능총리구로 능명태동지의요 강건적 능극기구로 능진태동지두님 연후에 능중정합포건행야람 이괴덕괴체로석괴사람 통천하지지면 내위대동이요 불연즉시는 사정지합이니 하이치형이 이섭제리요 상알천녀하이동인이니 군자이하야 유족으로 편물하나니라
푸른 화재 천하하고 천하유화이 운천녀화자는 천재상하고 화성이 염상하니 화여천동구로 미동인지의란 군자간통인지 상하야 이류조 변물하야 각이기류조으로 변물지동이야람 야군자소인지당과 선악시비지리와 을정지리합과 서리지이동이니 범이동자를 근자능변명지구로 저물불실기방야람 천재상이 화염성허님 기성이 동야라 유조변물은 소이십니 지동야람 동인이라는 괴는 사실은 천화동인이거든요. 위에는 하늘괴, 밑에는 불괴예요. 근데 불이라는 것은 속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늘괴는 항상 위에 있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같은 마음인 거지. 그래서 동인이라고 그래요. 단활, 동인은 유득이하며 득중이 응호 건할세 말 동인이라. 단에 말하기를 동인은 유득이. 유득이는 뭘까요? 밑에 있는 천화동인이니까 육이효가 음자리에 그 음이 온 거잖아요. 유득이하며 또 그게 중도를 얻었잖아요. 득중이 응호 건할세. 그 위에 있는 건괘에 응하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말했다 이거죠. 언 성괘지리라 이 괘가 만들어진 의를 말하고 있다 이거. 유득이는 위이 이음 거음하여 이르기를 이효가 음효로서 음 자리에 있어서 듣기 정의하라. 그 바른 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유득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 중정이 이 중정으로 응지하니 또 위에 있는 구호효가 중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효가 또 중정으로서 응하고 있으니 득중이 응호 건냐오 그것이 바로 중도를 얻어서 건괘에 응한다는 말이고 오 강건 중정이 이 유순 중정으로 응지하야 또 오효는 강은 양효라는 것이고 건은 하늘괘라는 뜻이고 중은 중도고 정은 정도지요. 오가 강건 중정으로서 처신을 하고 또 이효가 유순 중정으로 응지해서 각득 기정하니 각기 그 바를 정자 정도를 얻었으니 기덕이 동야라 그 덕이 같다 이거. 그러니까 그 속성이 같고 덕이 같다 이거. 고로 위 동인이라 그래서 동인이 된다 이거. 오는 건지 주고로 오효는 건괘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운 응호 건이라. 그래서 원래는 오효와 응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응호 건이라고 했다는 거죠.
상해, 취, 천화, 지상하고 이 상에서는 천화의 그 상을 취했고 단에는 전이 이연이라. 이 단전에서는 오로지 이효만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다. 이 괴체로 석 괴명이라. 괴체로서 괴의 명의를 풀이하고 있다. 유는 위 육이요. 여기 부드러울 유자는 유기효를 말하고 거는 미 구효를 말했다. 그 다음에 있는 동인활 하는 그 자리 세 글자는 연문이라고 그래요. 자꾸 잘못 들어간 글자란 거죠. 동인우야 형이섭태천. 이게 동인께 전체잖아요. 그죠? 동인우야 형이섭태천은 건행자오. 여기 동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뜻을 합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 들판까지 밖에 나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과 전부 다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동인우야라는 말이. 이게 사람들과 뜻을 합할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끼리만 합하면 그거는 작은 당이 되는 거고 저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뜻을 할 때 동인이 이제 이게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건행이다. 이 건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 실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형세라는 거예요. 지성무사, 정성이 지극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것. 그게 동인우야의 의미거든요. 지성부사 가히 도 험난자는 그 지성부사함이 험난한 것을 밟을 수 있는 것은 그 밟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건지행냐라. 건괴처럼 하늘처럼 이게 하늘은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지극히 강하고 쉼없이 가는 거니까 하늘이 행하는 것이다 해야죠. 무사는 천덕이라 사사로움이 없는 것은 천덕을 말한다. 그래서 무사라는 말은 하늘의 도를 말한다. 하늘의 덕을 말한다는 거네요. 문명이건하고 이 말은 아시겠지요. 밑에가 이 학괴니까 문명이거든요. 문명으로 써 건실하고 건은 위에 하늘 건괴를 말하고 중정이 응이. 중정은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유기효와 구효가 중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정으로서 서로 호응이 되고 되는 것이니 군자 정냐니. 그것이야말로 군자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니. 우, 이, 이체로 언 기의라. 또 두 채로서 그 의리를 말하고 있다. 유, 문명지덕이 강건하고 문명의 덕을 갖추고서 강건한 덕을 또 갖추고 있고 이 중정지도로서 상응하니 서로 호응이 되니 네, 군자지 정도야라. 그것이 곧 군자의 바른 도가 된다. 유, 군자야 미능통 천하지지 하나니라. 오직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군자라야만 능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뜻을 통할 수 있게 된다. 해서. 즉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군자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의 뜻을 통할 수 있게 된다. 해서. 천하 지지 만수나. 천하에 있는 사람들의 뜻은 만갈래, 천갈래, 만갈래로 다 다르지만 이득이냐라. 이치는 하나다 이거예요. 뭐지? 만수이일이라거나? 예. 그 사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손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치는 하나다. 군자는 명리고로 근데 이 군자라는 사람은 이치에 밝은 사람이야.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고로 능통천하지니
능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뜻을 통할 수가 있어. 그러니 성인이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군자의 표상인 거죠. 성인이 시 억조지심을 유일심자는 통월이이라. 이 말이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어요. 성인은 억조지심 보기를, 억조창생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보기를 유일심자는 자기 한 마음 보는 것처럼 보는 것과 같게 생각하는 것은 통월이라. 그건 이치에 통할 뿐이다 이거예요. 이치는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문명 즉 이 문명이라는 것은 능총리고로 능히 이치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능명대동지의요 능히 대동의 의리를 밝힐 수 있고 강건즉 강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극기고로 이 자기 극기할 때 기는 기지사거든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기지욕이에요. 그래서 강건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을 때 능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능진 대동지도니 능히 대동의 도를 다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문명이라야만 그 능히 대동의 의리를 밝힐 수가 있고 강건이라야만 능히 대동의 도를 다 실천할 수 있으니 연후에 능 중정 합포 건행하라. 그런 다음에라야 능히 중도와 정도로서 건행, 즉 하늘의 운행하는 것과 합치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유군자야 위는 통천하지지라고 했다는 거죠. 본의를 보시면 이 궤덕과 궤체로서 궤사를 풀이하고 있는 거죠. 통천하지지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뜻을 통할 수 있으면 내위 대동이요. 그것이 곧 대동. 여기 대자는 큰 대자인데 조금씩 모이는 정도의 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다 하는 대동. 이 대동이라는 두 글자가 공자의 핵심 사상 중에 핵심 사상입니다. 대동사회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동단결이라고도 하고 그죠? 대동. 불연이면 그렇지 못하면 신은 사정지합이니 사사로운 감정으로 서로 합해진 것일 뿐이니 하이 치형이 이섭제야. 어떻게 형통함을 이루면서 그 험난함을 건너갈 수 있겠냐는 거야. 꼭 대동이라야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엔을 처음 만들고서 이게 이제 서구 세력과 이 동양 세력이 서로 같이 만났을 때인데 전체 의장을 누구를 세우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서양에서는 분석 철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쪼개서 나누고 쪼개보고 분석하는 건 잘하는데 전체로 규합하고 뭉치는 대동의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그 규합하고 했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장계석 중통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이 대동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한테 그 이공계에도 많이 추천하고 그래서 자연계가 더 좋은 아이들이 모이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규합할 수 있는 것은 인문학 정신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취직은 물론 바로바로 잘 되지만 그 전체의 CEO는 거의 인문학 바탕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대동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활 천여화 동인이니 근데 분명히 이게 위에는 천이니까 건괘고 밑에는 환데 평소에 말할 때는
하늘 아래 불이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천여화. 이게 여자를 넣었을 때는 이 대등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하늘과 불. 이렇게. 하늘과 불이 동인이. 그게 바로 동인이라 이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상하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불이 동인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유족이라는 거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새는 새들끼리, 동물은 동물들끼리. 그것도 또새 중에서 또뭐 푸른색 새는 푸른색 새끼리. 이렇게 같은 유족으로서 변물, 저 물체를 분별하게 된다 해야죠. 이 동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유상종을 사실은 따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불은 화재 천하 천하 유화이 거긴 토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불운 그 밑에는 운 이렇게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불은 밑에 운 불운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운은 무엇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불은 화재 천하 천하 유화 이 그러니까 불이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하늘 아래 불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천녀화된 하늘과 불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천재상하고 하늘은 위에 있고 아니면 높을 상태로 해석할 수 있죠. 하늘은 높은 데 있고 화성염상하니 불의 속성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니 높은 데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다 그죠? 하늘은 위에 있고 불의 속성은 염 불꽃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화여천동거로 불과 하늘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고로 위통인제이다. 거기서 통인의 의의를 만들어냈더라야죠. 군자 관 동인지 상하야 군자가 동인의 상을 관찰해서 이 유족 변물하여 유족으로서 물건들을 분별해서 각이기 유족으로 변물지 통이하라. 각각 그 유족으로서 물건의 같음과 다름을 분별했다 이거죠. 약 분자 소인지단과 그러니 이거 이제 정자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요. 분자 소인의 그 당파와 또는 선악 시비의 이치와 사물과 감정이 저 사람들의 감정이 이는 흩어지는 거고 합은 모아지는 거죠. 이산 또는 합세 이렇게 볼수 있죠. 흩어짐과 만남과 사리지 이동이니 사물이치의 물정 그 밑에 사리지요. 물정은 사람의 감정 이렇게 볼수 있고 사리는 사물의 이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물의 이치의 다름과 같은 것이니 그 약자가 거기까지 걸리는 거요. 사람의 부류로 말하면 군자 소인의 당과 또 선악 그다음에 시비의 이치와 물정의 이 합과 사물의 이동 같은 것이니, 범 이동자를 무릇 다르고 같은 것들을 군자 능 변명직으로 군자가 능히 변명직, 변지명지예요. 분별하고 밝혔기 때문에. 처물 불실 기방나라. 물건을 처리할 때, 즉 사람을 대할 때, 그 방법을 잃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문명이 필요하지요. 분명히 사람이 옳고 그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볼수 있는 눈이 트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강하게, 엄격하게 딱딱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강건한 속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문명이 건.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돈의 보세요, 이제. 천재상이 화염상하니. 하늘엔 위에 있으면서 불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니 기성이 동야라 그 속성이 같다 이거죠. 유족 변물은 유족으로서 물건을 분별한다는 것은 소위 신이 시동야라 그 신이 다른 것을 자세히 살펴서 치동 같은 쪽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같은 쪽으로 이렇게 교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자가 보는 견해입니다. 좀 다르죠? 네.